아멘. 오늘 세례자로 선발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예비 교우들과 대부 대원님들 그리고 이들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들은 세례 성사를 받기에 앞서 그에 합당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있는데 함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목소리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은 참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이며 유영무영한 만물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청하면서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였다면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으며 형제들과 일치하여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신자가 되려고 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 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대부 대모로서 이 후보자들이 오늘 입교 성사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들을 위하여 대부 대모로서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도록 계속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이 종을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시어 예전부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다가 오늘 교회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비를 베푸시어 이 사람들이 주님 사랑의 계획을 기꺼이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이어서 구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받던 세속의 미신들이나 또 습들을 끊어버리는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후보자 여러분, 참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으며 여러분은 오로지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의 아들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온 공동체 앞에서 미신과 허례허식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죄의 근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 세례를 받을 예비자들로 뽑혔다는 의미에서 예비신자 성유를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로 우리 저기 그 세례 받을 때처럼 한 줄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성유는 자리에
하시죠. 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예배 주신 자들에게 주님의 힘을 드리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이 예배 주신 자들에게 자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이 예비 신자들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이 예비 신자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우리 신자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우리 신자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의 표지로 예비 신자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를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예비 신자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를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이 예비 신자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이 예비 신자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이 예비 신자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이 예비 신자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이 예비 신자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마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당신 안에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은 예비 신자들을 보호하시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 대장을 충실히 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민물을 잘 좀 받아주세요. 세례를 보증미사 때 받게 되는데 뭐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멘만 잘하시고 나올 때 물 할 때 목에 이렇게 숙이는 거 많이 팍 숙이면 팍 숙일수록 물이 몸에 안 들어가고 잘 됩니다. 네. 머리 안에 딱 묻으니까 숙여주시고 그리고 그 대부대모님들은 세례할 때 뒤에 어깨에 손 올리고 나오셔가지고 목에서 이렇게 제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잘 기억 안 나는 거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 궁금할 수도 없죠. 세례 잘 받으시고 이따가 나와서 도와주시니까요. 마음의 준비 간단히 하시고 이따가 나올 때 하나 이 명찰이 잘 보여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준다 할 때 나는 세례 요한보스코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는데 이 명찰이 안 보이면 잘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잘 보일 수 있도록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청하는 하느님의 종들을 위하여 전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자기를 간청합시다. 하느님께서 이들을 부르시어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으니 이들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기도합시다. 또한 하느님께서 이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곧 이 물에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간청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성사의 표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힘으로 구원의 신비를 이루시니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세례 성사의 표징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대처에 성령께서 우리의 머무르게 하시어 이미 물이 변화하는 힘을 지르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홍수를 통하여 죄를 씻고 그분의 신비로 생명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셨나이다. 하느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은 말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세례받은 새 백성의 예표로 삼으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축성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으며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나이다. 하느님, 교회의 종성을 굽어보시어 교회 안에 세례의 셈이 솟아나게 하소서. 성도의 힘으로 외하느님의 은총을 이 물에 부어주시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이 세례 성사로 온갖 묵은 허물을 씻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 성자를 통하여 이 셈에 성령의 힘을 가득히 부어주시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힌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복된 성 세례식을 통하여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과 내 모든 몸은 세례로 앞으로 나오고 제가 이제 세례된 상자에게 세례를 주게 되면 우리 신자분들 같이 큰 소리로 아멘하고 응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승하 요한 보스코에게 세례를 줍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홍지연 아가다에게 세례를 줍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재민 바울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몽아 소아데리사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지한 베아드리체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민주 언연 플로라에게 세례를 줍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혜정 에디타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자, 노인준 단명.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노인준 다니엘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민지 니노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희정 로사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재철 율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수정 사라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송승훈 미카엘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교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세워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몸소 구원의 축성 성류를 받으시어 주님의 백성이 된 이 교우들이 사제이시여 예언자이시며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사제는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난 이들이십니다. 새로운 품위의 상징으로 신옷을 입힙니다. 세례대와 동일한 방법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대모님들 같이 나오세요. 이제 그대들에게 새로운 품위의 규시로 신옷을 입힙니다. 그러므로 이 신옷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깨끗이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아멘. 제사장은 세례를 받은 이들이 제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으니 할 때는 축복을 부르십니다. 자, 이제 대부대모에게 저희들이 촛불을 건넸습니다. 이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데 대부대모는 받은 촛불을 새 신자들에게 건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끊임없이 살아가십시오. 또한 한결같은 믿음을 간직하여 하늘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마지막 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가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 대부대모들은 이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고 새로 영생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는데 뒤로 한번 돌아서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본격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형제여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새로운 영세자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존경하신 천주 성부 예, 성부 존경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를 경축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민족들의 임금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인류애로서 세상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도움의 손길로 위로를 얻게 하소서.